육아에서는 뭐 그거 이제 굳이 육아에서는 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에서는 사람이 인품을 갖춰야 하는 것, 인품을 갖춰야 하는 데 대한 조건, 신언서판입니다. 신언서판. 첫째, 생기기를 좀 그래도 괜찮게 생겨야 되고, 생기는 것은 타고났다 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복장, 복장을 그래도 품격 있게 잘 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신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신. 스님 같으면 스님다운 복장으로 그나마 깔끔하게라 하고 때가 없게 하고 모든 것이 그래도 모양이 너무 추리하게 하지도 말고 그게 신에 해당돼요. 여기는 상호 32상과 80종호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저그개 봤는데도 보면은 개못 받는 그런 뭐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문신을 했다든지 그럼 요즘 그 수개식 못 해요 문신이 너무 밖으로 드러나면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있는데 팔에다 문신을 좀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수가 내 인대는 확 깎여 그런 거 그렇잖아요. 남보기에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몸이라는 게 우리가 타고난 것은 나로서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데까지 해야 돼.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단정하게 뭐그 머리라든지 수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깎을 수 있는 데까지 잘 깎고. 옷도 단정하게 해서 입고 그게 상호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상호. 여기 뭐 16과 사무소야 18불공법 이런 것까지는 우리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상호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음성 했잖아요. 은 말이 잘그아어 그래도 품격이 있어야 돼. 또 익숙한 자리라고 해서 뭐 법문하는데 너무 그 농담 비슷하게 한다든지. 또 이제 실컷 좋은 이야기 해놓고 희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잘 해놓고도 괜히 그 잘한 법문을 희석시키는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마음에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언서판을 그다음에 글씨 쓰는 거. 요즘은 전부 글씨를 컴퓨터로 쓰고 뭐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노트에 쓰든지 칠판에다 판서를 한다면 그 글씨가 좀 정중하게 정자로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돼. 그 불교 TV에도 내가 전번에 몇번 이야기했지만 불교 TV에도 나와서 판서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도 알아보기 어려운 지지지지 그냥 막 흐리저성이로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쓰는 거 그건 참 신언서판에 대한 낱말조차도 몰라. 그 글씨를 그렇게 써가지고는 안 되지. 아예 안 쓰든지. 그 요즘 내가 젊은 그 스님들 아주 그 저기 한 두어 스님 이제 발견했는데 한50 전후 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또 글씨도 그 판서를 잘 쓰는데 글씨도 잘 써. 글씨도 참 모양 좋게 쓰는 거야. 말도 아주 뭐, 허튼 말이 없어. 농담 한마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판은 뭐냐? 판은 사상, 정신.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기 이제 판단력이라고 하는데, 판단력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사상에서 나온 거야. 그 사람 정신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신, 언, 서, 판, 이네 가지는 옛날에 당나라 때부터 나온 소리인데 지금도 유효하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도 우리가 이제 불교인이라면은 그 불교의 어떤 그 믿음이
묻어 있는 그런 그 사상, 그거 참 중요해요.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묻어 있어야 돼. 우리가 개체, 개 받을 때 개체란 말이 있거든요. 믿음에는 신체가 있어, 신.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 대한 체가 생겨. 신체가. 그게 형상이 있는 건 아닌데 믿음에 대한 체가 생기는 거라. 불교가 보면은 무조건 좋고, 어디 절이 있다 싶으면 아주 절, 있는 게, 그 달리 보이고, 또 그쪽을 향해서 절이라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신체가 생기네. 믿음에 대한 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불교를 그, 예를 들어서 법문을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할 때 저절로 그게 묻어 나와. 예를 들어서 개체 하면은, 옛날엔 그 개를 받기 전에는, 무슨 뭐, 모리, 목이 죽이고 팔이 죽이고 하는 거 그냥 무심코 죽이고, 보통 뭐, 낚시한다든지 물고기를 죽인다든지 하는 거 그냥 무심코 합니다. 사정없이 내가, 어릴 때 그냥 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뭐 패배기를 그냥 그렇게 그 무심코 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절에 와서 개 받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파리도 함부로 못 죽이는 거야. 모기도 함부로 못 죽이는 거야. 어쩌다가 본능적으로 모기를 딱 때려놓고는 대방광물 화엄경이라도 한번 부르든지 관세음보살이라도 한번 부르든지 아미타불이라도 한번 부르든지 해가지고 이고 등락하도록 해야 그게 직성이 풀리는 거라. 그게 뭐예요? 그게 개체야, 개체. 개에 대한 체. 개에 대한 실체가 형상은 없어. 없는데 그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하죠. 여러분들 개 다 받고 났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그렇듯이 신체가 또 있어. 믿음에 대한 체. 불법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대한 실체가 형성이 돼가. 형성이 돼가. 그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해당 안 되지만. 그래, 신원서판이라는 게 그게 판단이라고 하는 게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정신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져야 돼. 정신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조금이라도 활동하는 스님들은 다 노출이 되니까 거기서 전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말씨 볼 수 있고 말씨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상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판서를 하면은 판서까지도 신원서판을 다 알 수 있지만 판서를 안 하면은 신언 판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봐요. 열의 역, 사무소외, 18불공법, 상호, 30이상, 80종호, 그 다음에 음성, 이런까지, 실구족거며, 다 구족하고, 하는 연거며, 구어, 상상, 수승도거며, 상상, 수승의 도를 구하는 연거며, 그래서 37조도품을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신원서판을 갖추기 위해서 37조도품을 수행한다 이 뜻이에요. 또 수순 소문 심심 불해탈고며 들은 바 깊고 깊은 부처님의 해탈을 수순하는 연고며 내가 부처님의 해탈까지 이르러 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37조도품을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정작 37조도품에 대해서는 뭐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설명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뭐 소승불교 목적까지도 이러한 소승불교 수행의 목적까지도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그 37조도품을 수행한다. 아주 그게 회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사유, 대지, 선교, 방편권이라 그랬어요. 큰 지혜, 선교, 방편을 사유하는 영권이라. 그래서 10종 인류를 거기서 밝혔는데 아무튼 37조도품은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닦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매지 공과라, 이 장애 과라, 장애를 떠난 과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넘어가면 이 성덕과, 이장과 성덕. 우리가 수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장 성덕입니다. 장애를 떠나는 것, 그 다음에 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내 그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내인데 온갖 번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다 떠나고 소멸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덕을 갖춰가는 거, 뭐 지식도 쌓고 마음 씀씀이도 쌓고 이렇게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이런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장과 성덕이라. 그걸 이제 단장이라고도 합니다. 끈을 단자, 장의 장자. 이장이나 단장이나 같은 뜻이죠. 불자야 보살이 이 염해지에 이 염해지에 머물매 소유 신견 위수하여 신견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개금취견, 오견이 있죠.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 몸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몸이 무상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신견입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아상,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명견이나 수자견이나 같은 것입니다. 또 이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죠. 또 온, 개, 처, 온과 18개와 12처, 12처의 속이 집착이 일어난 바 집착이 출몰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사유, 생각하는 것과 관찰과 그 다음에 치고와 까닭을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아소고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연고와 또 재물고와 재물에 대한 연고와 그 다음에 착처인 고인, 착처 집착하는 곳인 연고인 이와 같은 등의 일체 계리니라 그랬습니다. 일체를 다 떠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또 이것을 수행하면은 염해지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결과가 있다. 이 보살이 야견업이 야견업이 시열에 속하여 만약에 업이 자기 업이 열애가 꾸짖는 바고 또 번뇌의 물들인 바다. 저건 순전히 번뇌로 저런 업이 나타난다. 저건 또 부처님이 꾸짖는 바다라고 본다면 견자를 거기다 해야 돼요. 번뇌 소염이라고 볼진된 계실 사리하고 그것을 다 떠나버리고 약견 또 업이 그 반대로 보살도를 수순하고 또 열애의 찬탄, 열애께서 찬탄한 바라고 보는 것이라면은 계실 수행이니라 다 수행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입장입니다. 열애가 싫어하든지 아니면 번뇌가 물들임 받든지 하면은 그건 버려야 되고 보살도에 맞고 또 열애가 찬탄한 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그 37조도품에 대한 그런 그 능력한 설명은 못 되죠. 그 다음에 성덕과라 십종심이라 불자 이 보살이 수소기 방편해하여 소방편해를 일어난 바 방편의 지혜를 따라서 수집 도와 도와 조도분을 수집해서 여시 이와 같이 열 가지 마음을 얻어요. 윤택한 마음, 그 다음에 유연한 부드러운 마음과 조순한 아주 조화롭고 순한 마음과 이익 안락심과 남에게 이익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마음과 무자병심, 자병이 뒤섞이고 뭐 온갖 이런저런 그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죠. 별 소득도 없으면서 그런 그 자병이 없는 마음과 상상승법 아주 높은 수승한 법을 구하는 마음과 스승지혜,
스승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구 일체 세간심과 그래서 일체 세상 사람들을 전부 구제하는 마음과 공경 존덕하여 존덕을 공경해서 덕이 높은 분을 공경해서 교명 그 사람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마음과 수소문법하여 들은 바 법을 따라서 개선 수행하는 마음이나 다 잘 수행하는 마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염해지에서 염해에서 얻는 결과죠. 이 보살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마음이 지극히 화순하며 동주 안락하고 같이 머물매 안락하고 질직하며 아주 순박하고 정직하며 유연하며 아주 부드러우며 조림행하며 조림행이 없으며 아주 소견이 빽빽해가지고 도대체가 그 사람 고집이 아주 착한데 고집만 센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그 융통성이 없고 그건 이제 그 조림행입니다. 정직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니까 탓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어딘가 답답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조림행이 없으며 또 무유아만하며 아만이 없으며 선수 교회하며 교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더 설자의 하나니 말하는 사람의 뜻을 얻나니 이 보살이 역시 인성취하며 인수 받아들입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아야 돼요. 참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도 내 마음에는 크게 용납이 자연스럽게 용납은 안 되지만 그건 잘 이해하고 또 참고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인이 인수 받을 숫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이와 같이 인수함을 성취하며 여시 조류 성취하며 조유 아주 조화롭고 부드러움을 성취하며 여시 정멸 성취니라 이와 같이 정멸함을 성취하느니라 그 궁극에 가서는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 아주 적정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을 성취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십종 정진이라 이와 같이 인, 조, 류, 그 다음에 정멸 이런 것을 성취해서 인수, 조, 류, 정멸 이런 것을 앞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을 성취해서 정치, 후지업 하야 후지업 다음에 이제 닦을 업을 잘 청정하게 다스려서 자기 수행시 마음을 내 가지고서 수행할 때 그 다음에 십종 정진을 얻는데 불유식 정진과 불자염 정진과 뭐가 뒤섞이지 않는 뭘 기도를 하면서도 뭐 이것저것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좌선할 때도 보면 좌선하다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뭐 가서 뭘 하고 와서 또 앉아서 또 좌선하고 또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나가서 또 딱딱 뭘 볼일 보고 와서 또 하고 한 시간 좌선하면 한 너댓 번 일어나서 가서 뭐 볼일 보고 와. 그래가지고 무슨 좌선이 되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자비함이 없는 그런 정진과 불퇴전 정진과 퇴전도 이게 참 우리가 문제죠. 작심 3일이라든지 뭘 좀 한다 하면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퇴전하지 않는 정진과 광대 정진과 넓고 큰 정진과 무변 정진과 가위 없는 정진과 치연 정진과 아주 열심히 하는 정진과 무등등 정진과 가틀이 없이 같은 그런 정진과 그 다음에 무능계 정진과 누구도 그 사람의 정진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 못 말려 그 사람 정진은 그게 무능계야 능히 파괴할 수 없는 정진과
성취일체 중생 정진과 일체 중생을 다 이대하고 일체 중생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진과 선분별 도비도 정진,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정진을 얻느니라. 이것이 보살이 쉽게 청정하며 심심불실하며 심계가 청정하며 깊은 마음이 읽지 아니하며 오해가 명리하며 깨달아 아는 것이 아주 밝고 날카로우며 선근이 증장하며 선근이 자꾸 자라나며 이세 구탁하며 세상의 때와 번뇌를 더러운 번뇌를 다 떠나며 단 제 의혹하며 모든 의혹을 다 끊는 것이며 명단 구족하며 밝게 판단함이 구족하며 명단 아주 명쾌하게 모든 일을 다 판단하는 거죠. 명단이 구족하며 희락이 충만하며 불친 호렴하며 부처님이 친 호렴하며 무량지락을 한량없는 뜻과 즐거움을 계실 성취냐 다 성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라 법과 비유와 합 이게 이제 쭉 연결됩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매 그로 인해서 원력을 인해서 이 원력 고로하면 원력으로 인하여 쓰이자가 쓰임새가 많아요. 무엇으로서 무엇을 용자 쓸 용자하고도 같이 쓰이기도 하고 인할 인자하고도 같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력으로 인하여 덜 견 답을 하나니 만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소위 다백부를 칭견하며 다천부를 칭견하며 다백천부를 칭견하며 내지 견 다백천억 날타부를 칭견해서 다 공경하고 존중하고 승사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서 이복과 와구와 음식과 탕약과 일체 생활 도구까지를 실히 봉시하며 다 받들어 보시하며 여기 공양 일체 중생하여 또한 일체 중생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서 2차 성근으로 이 성근으로서 계실 회양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 하며 다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에 회양한다. 결국은 정각 무상 정등각을 성취하는 데까지로 회양해야 된다. 비불서에 저 부처님 초소에서 공경하고 청법 법문을 듣고 문이 수지하여 듣고 나서는 받다 가져서 구족히 수행하며 구족하게 수행하며 부어 피제불법 중에 다시 저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출가 수도하며 우갱 수치하여 다시 또 닦고 닦아서 수심신회하며 심심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그래서 신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믿음에 대한 불법을 믿는 데 대한 믿음의 그 어떤 그 체가 그야말로 요즘은 이제 절에 이제 그거 없죠. 마호라는 소임. 마호라는 소임. 우리는 어릴 때 그 옷이라는 게 그게 이제 나이롱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광목이었어요. 그리고 대중공양도 광목이 나와서 광목이 나오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10자 내지 20자쯤 돼야 옷을 한 벌쯤 해 입는다 그러면은 대중공양 들어온 게 20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대중 숫자하고 들어온 그 광목 그 자수하고 그게 이제 전부 이제 나눠 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잘라갖고 한 사람인데 뭐 5자 돌아간다 하면 5자씩 잘라갖고 무조건 돌려놓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한 철에 한 두 번도 들어오고 세 번도 들어와.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해제하면은 그걸 이제 물에다 한 일주일간 이제 그 발해요. 발해한다는 말 알아 모르겠네.
물에다 적셔서 널어놓고 적셔서 널어놓고 한 일주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슨 약품 같은 거 뭐 그런 게 싹 다 날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물풀에나무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불을 떼가지고 수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그 물풀에나무로 그 물을 들이면은 제일 그 빛이 좋아요. 약간 푸른 빛을 띠면서 먹물색이라 회색을 띠는데 아주 색이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옷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탄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연탄물로도 또 들였어. 연탄물 잘 들여져. 들이기 쉽고. 그러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물 들이지 왜 그런 걸 들이냐 해가지고 꼭 먹을 갈아가지고 먹물 들인 사람도 있어. 먹물도 또 색이 좋아요. 또 잘 안 빠져. 잘 안 빠지는 데는 먹물이 제일이야. 그런 등등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호라고 하는 소임이 풀을 쏘가지고 이제 그 보름에 한 번씩 이제 그 이제 풀을 쏘는데 풀을 밀가루를 풀면은요 처음에는 그 물하고 그 농도가 뭐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근데 그 불을 자꾸 떼고 자꾸 젓다 보면 그게 엉겨. 엉겨. 물이 엉겨 또. 슬슬 물이 엉겨가지고 적당하게 엉기면 그 이제 불을 이제 빼면은 그게 식어서 이제 풀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처음에는 물이야. 처음에는 물인데 색깔만 약간 흰구물이 한 물일 뿐이지. 그런데 그게 엉겨.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중로도 할 때 뭣도 모르고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뭐 무슨 신심이 있겠으면 무슨 불교를 알겠어요. 그래도 자꾸 듣고 하기 싫은 예불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법당도 친숙해지고 불상도 친숙해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어떻게는 무서운지 불상이. 예. 그런데 그게 친숙해지는 거야. 자꾸 친숙해져. 그게 신체가 생기는 거야. 신기하게도 믿음의 체가 생겨. 그 법당이 좋은 거야 그때는. 편안하고 나중에는 가서 편안하고 가서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낮잠을 자도 거기 가서 자면 편안하고 좋은 거야. 그런 게 신체입니다. 뭐 그게 어디 손에 잡히겠어요?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 그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즘 참 그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천적으로 아주 믿음이 그렇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도 물론 있고 하는데 그래 개체라는 것이니 신체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게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그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잘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뭐가 그 믿음이 가지고 그래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력삼부를 회향하며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공경하고 법을 듣고 듣고 나서는 가지고 구족하게 수행하며 부의제 불법 가운데 수도 출가하며 또 다시 수치 닦아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해서 신에 설명하다 그렇게 됐네요. 무량 백천만억 날타급을 지날 때까지 모든 성근으로 하여금 전부 명정하나니라 더욱더욱 밝고 깨끗해진다. 그렇습니다. 신근, 선근이 자꾸 깨끗해진다. 그 다음 비유와 화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잘라야 되는데 불자야 비유하자면 금사가 금을 단련하는 장인이 연치 진금하여 진금을 가지고 잘 다스려 그래서 장엄구를 만들어 그런데 그 장엄구를 만들어 놓으면 여소 유금이 개 불능급인다 하여 다른 금하고는 미칠 수가 없어 이 금하고 부살 마설도 역부여시에서 주 차지 소유 선거는 이 지위 이 지위에 머문 선거는 하지 선근, 그 밑에 지위의 선근보다 이지나 일지에서 닦은 선근으로서는 소불능급이야. 능이 미치지 못해. 그래서 여 많이 보 청정 광면이 능, 방, 광명 하네. 많이 보 청정
광명이 능히 광명을 놓으며 다른 나머지 어떤 그 보물들이 그 마니보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칠 수 없는 것 같나니라. 풍우능 소연 등연이 바람과 비의 그런 인연들이 실불능견달 하니라. 능히 그 보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합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위에까지는 비유고요. 보살 마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지에 머물며 하지 보살들 그 밑에 일지나 이지의 보살들은 소불능급이라 미칠 수 없단 말이야. 중마 번뇌가 실불능경이라 온갖 마군이나 번뇌들이 그를 어떻게 파괴할 수가 없다. 이 보살이 사섭법 중에 동사섭이 편다야 치우쳐 마라. 사지보살이니까 보시지게 보시에어 이행 동사 네 번째잖아요. 그 동사섭이 제일이야. 사섭법 중에는 동사섭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 공동체 이걸 이제 뭐 흔히 이제 뭐 나쁜 짓도 일단 같이 해준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공동체입니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해주고 거기서 그게 이제 서로가 익숙하고 하면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보다 더 높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 거기까지가 동사섭이다. 동사섭이 편다 하고 십바람일 중에서는 정진이 편다 하며 나머지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수력수분이니라 힘을 따르고 분을 따르나니라. 동사섭만 하고 그럼 뭐 자비 이행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자비 에어 이행 그것도 다 한다 이거야. 그건 이제 인연을 따르고 분을 따르고 힘을 따른다. 불자야 이것이 간략히 이것이 이름이 간략히 설한 보살 마살의 제사 예매진이라. 그 다음에 섭보가라 과보를 습한 과라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물매 다작 수야마 천왕하야 수야마 천왕 야마 천왕이 된다 이 말이야. 선방편으로서 능제 중생의 능이 중생의 신견 등 혹을 신견 변견 치견 개금치견 그의 이 몸을 나라고만 철떡같이 믿는 그런 묘 그겁니다. 그런 묘을 능이 제거해서 능령 정견하며 능이 정견에 능주 능이 정견에 머물게 하며 영주 정견하며 보시에어 이행 동사 하나니 사수법을 다 닦는다. 이 보살행은요 육바라밀 사수법 사무량심 이게 근본입니다. 그것만 뭐 거기다 이제 뭐 십선을 닦고 또 이제 인의예지 인의예지를 닦고 이것까지 이제 합하면은 원만해지죠. 하나님 여시일체 제소 작업이 짓는 바업이 개 분리 염불하며 부처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아. 법 생각하는 것도 떠나서는 안 돼. 스님 생각하는 것도 떠나서는 안 돼. 그 다음에는 뭐죠? 사신 가운데 네 가지 믿음 가운데 불법성 그건 뭐 그건 뭐 철두철미하게 우리 불법성은 그 다음에 신진여 진여라고 하는 건 놓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그 대신에 진여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지 분리 염 구조 일체종과 일체종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하고 신진여야 진여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진여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일체종과 일체지지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않나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네 가지가 돼야 돼요. 믿음 네 가지가. 그래서 귀신론에서는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육자 육바라밀을 나중에 지관 그걸 합해가지고 오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신
사신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일체 종과 일체 지지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는다. 부자신이 못해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아당의 일체 중생에게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우두머리가 되고 수승한 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승하는 자가 되며 묘한 자가 되고 미묘한 자가 되고 상이 되고 무상 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사람이 되며 내 이 일체 지지 의지장이라 일체 지지의 의지자가 되나니라. 참 근사하죠. 이게 이제 제사 예매지만 닦아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닦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보살이 약 발 권 정진하면 만약에 권에서 정진하는 것을 근 정진을 바라면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바라면 일념경에 그 억수삼매 그야말로 우리가 억수로 뭐 경상도 말로의 억수라는 게 그게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봐요. 억수삼매라고 돼 있잖아. 그 경상도 말 아니에요. 억수삼매 아주 환경에 나오는 환경 문자라. 일념경에 억수삼매를 들어가서 억수 부처님을 칭견하고 억수 부처님의 실력을 알고 알아서 또 억수 세계를 능히 감동시키며 내지 능시현 억수신 억수신에다가 낱낱 몸이 또 억수 보살들이 권속이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억수란 말 익숙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억수. 억수로 많다. 헤아리기 어려우면 그냥 억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데. 내가 여기를 보고는, 이게 참 고급 말이구나. 경상도 촌사람이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랬어요. 억수. 원지과라. 만약에 보살이 수성 원력으로 자제하게 시연한다면은 과의 차수하야 이 숫자를 훨씬 더 지나가서 백급, 천급, 내지 백천왕 나이타급에도 능히 헤아려서 알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